일단 리키가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. 저희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는데 가끔 그 좋아하는 운동을 빠뜨리고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. 아, 근데 싸울 땐 싸워야 돼요. 아,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, 싸울 때는 속에 담아두지 말고 싸워야지. 괜히 이렇게 속에 담아두고 서로 배려한답시고, 그렇게 하다가는 더그 상처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시원시원하게 싸우고, 또 싸움이라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. 승주 언니의 그 카리스마적인 눈빛과 열정적인 마음이랑요. 그리고 리키의 조금 엉뚱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친근스러운 그런 좀말 그대로 조금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닮으면 딱 딱이겠네요. 리키야, 오늘 결혼 억수로 축하하고 니네 둘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잘살 거라고 생각한다. 화이팅! 또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또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.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둘이 두 분이서 둘이 이마 맞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. 둘이 정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싸우겠지만 둘이 잘 맞춰서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난 믿고. 멋진 배우들이니만큼 멋진 결혼 생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뭐이두 분이 결혼하는 거에 앞서서 세상에서 모든 부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. 아마 그 이후로는 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이두 부부가 제일 부러운 부부였으면 좋겠네요.